안녕하세요.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카레이서 그리고 마츠다 MX-5 미아타 오너인 이대준입니다.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긴데 가난한 자의 로터스라고 부르거든요. 로터스가 가벼운 스포츠카의 대명사잖아요. 이 차도 약간 그런 느낌을 줘요. 드라이빙을 할 때.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위치가 일반 승용차로 따지면 뒷자리 정도 되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이 앉는 위치에 따라서도 사람이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. 그래서 핸들링이 굉장히 경쾌하고 가볍게 더 느껴질 수 있도록 지금 패키징이 짜여 있는 것 같아요. 그 지금 미드십은 아니죠? 그러니까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보면 되죠. 엔진이 상당히 뒤로 와 있거든요. 아~ 앞에 있지만. 네. 그 실제로 이거 그러면은 얼마 정도에 구입하셨어요? 저 같은 경우는 1,000만 원 좀 언더로 구매를 했는데, 지금 현재 이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한 두 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근데 뭐 복원하는데 사실 그 가격 상승분만큼 썼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엔진 직접 오버홀을 했고요. 이제 서스펜션 쪽도 이제 교체를 하고 눈에 안 보이는 부시 종류들이거든요. 네. 그런 것도 전체 다 교체를 했고요. 완벽한 외관을 위해서 전체 도색도 하고요. 그리고 휠 타이어 뭐 이 정도. 그러니까 차의 뭐 퍼포먼스를 올리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튜닝을 주로 해왔던 것 같아요. 네. 휠도 되게 특이해요. 스티어링이. 아 이거요? 네. 네, 이 차가 좀 컨셉이 클래식하다 보니까 네,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우드로 네, 장착을 했죠. 이것도 튜닝하신 거예요? 네. 그러니까 이 차의 컨셉은 되게 단순 명료했어요. 이 차를 원래 출퇴근용으로 산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보통 출퇴근은 혼자 하잖아요. 그래서 출퇴근할 때 앉아만 봐도 기분이 좋고 잡아만 봐도 기분이 좋고 단순히 출발해도 기분 좋고 그냥 이런 기분 좋은 걸 위주로 좀 많이 튜닝을 해서요. 옆 사람 고려하지 않는 나만 즐거운 네, 그렇죠. 네, 사실 그렇죠. 근데 이걸 처음에 구매했을 때 제가 차가 대수가 좀 여러 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 원망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부모님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잖아요. 저는 이 차 사오고 어머니를 한 방에 네, 이해를 시켜드렸어요. 어떻게 해요? 저희 여기가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인 대청댐 코스거든요. 엄마 태우고 네. 이제 거기를 여기가 벚꽃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그래서 봄에 벚꽃이 폈을 때 오픈을 하고 어머니를 한번 모셔드렸더니 네 그리고 한마디 드렸어요. 이 차를 타면 이동 순단인데 이동하면서 인생 행복해져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이제 오픈하시고 네. 이제 네 그렇죠. 네 이거 열대 소프트탑 네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열어야 돼. 이 차 같은 경우는 뒤에 유리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유리 지퍼를 열고 여기 스트라이커 두 개만 열고 뒤로 밀면 그냥 바로 열려요. 일본 경차 소프트탑 이러면은 지금 요새 뭐 S660 정도 많이 네네. 이제 보시잖아요. 그 대비해서 요거만의 장점 같은 거 있나요? 그 뭐 일적으로 신형차를 많이 타보는 직업을 잠깐 했었는데 그 차들이 워낙 기본적으로 그 포텐셜이나 뭐 베이스가 좋아요. 네. 그래서 운전자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차가 거부하거나 그러니까 전자장비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너무 그냥 말도 안 되게 쉽게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운전할 때 재미는 좀 떨어지거든요. 그 요즘 차들은 가공식품이라고 보면 이 차는 약간 날 것 같은 느낌을 좀 주거든요. 표현이 고급스러워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거 약간 준비했다는데. 그렇진 않은데. 얘는 약간 중미산 가는 길이랑 비슷하네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대전의 성지라고 볼 수 있죠. 네. 그 여기 여기 좀 밤에 오면 좀 이런 네, 방구정 끼신다는 분들이 여기 죄다 모여 있죠. 거기 이제 그 중에 한 명 방구 끼시는 네. 네,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지금 이거 몇만 정도 찍혔어요? 이게 마일로 13만 8천 마일 찍혀 있는데요. 예. 키로수로는 이제 한 20만 정도 될 거예요. 되겠네요, 네. 근데 제가 직접 탄 거는 한 제가 차를 원래 많이 안 타는 편이라 예. 한 만 키로 남짓 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럼 그 전에 좀 네. 그 전에 19만 정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타고 온 거죠. 네. 네. 와, 이런 차를 또 클래식한 느낌이 있네요.
그렇죠. 이게 제가 차를 살 때 요즘은 고려하는 게 그러니까 차를 저는 짧게 갖고 있는 편이 아니고 뭘 10년, 15년 이렇게 갖고 있는 편이라 두고두고 봐도 질리지 않을 차를 고르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 차의 디자인이 좀 유니크해요. 그러니까 그 시절 당시에만 나올 수 있었던 디자인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뭐 안전이나 뭐 관계 법에 의해서 금지된 부분들이 많아요, 디자인에. 그래서 이 차는 그냥 갖고만 있어도 그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다시는 안 나올 차이기 때문에. 네. 이거는 무슨 버튼이에요? 아, 이거 창문이요. 아, 창문. 네, 창문이 문에 없고 가운데 있어요. 아, 네. 그러니까 문에는 달린 게 사실 문 여는 거밖에 없어요. 저는 약간 이런 클래식 하면은 네. 이제 문 열 때 네. 돌돌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, 네. 네네. 그거 지금 약간 신고 있었는데 아, 나름 이게 이 차가 네. 나름 풀 옵션이라서요.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. 아, 네. 완전 기계식 크루즈 컨트롤인데 이게 요즘은 이제 스로틀을 컴퓨터가 조작을 해서 가잖아요. 네. 얘는 여기 그 와이퍼 노즐을 위아래로 돌려서 속도 조절하는데 제가 속도를 올리면 악셀 페달이 들어가요. 아, 네. 자동으로 그 속도까지? 네. 아. 그러니까 해당 속도 양에 맞춰서 악셀이 들어가더라고요. 아. 그리고 속도 낮추면 다시 페달이 올라오고요. 근데 기계식인 만큼 무식하긴 한데 더 확실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네. 단점은 뭐예요? 뭐 부품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품 수급도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아요. 왜냐면 이게 미국에서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는 농담 삼아서 바퀴벌레처럼 많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아서 거기는 해변가도 많으니까 이게 네. 그 로드스터가 또 많이 팔리겠네요. 네, 이 차가 그리고 기네스에 오른 차예요.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로드스터거든요. 아. 네, 그러다 보니까 부품 수급은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마즈다에서 리스토어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서 그 지금 이 차의 부품이 다시 재생산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앞으로도 당분간은 부품 걱정 없이 계속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그 수입해서? 네, 보통 수입해서 사용을 하죠. 굳이 뭐 단점이라고 뽑을만한 부분이? 단점이라고 뽑는다면은 이제 아무나 탈 수는 없는 차인 것 같아요. 아. 그러니까 전자장비가 없어요, 아예. 그러다 보니까 안전면에서 조금 아쉽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옛날 기준에 안전을 맞춰놓은 거라 현재 기준에는 잘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드라이빙을 좀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타기에 알맞은 차인 것 같아요. 아, 이게 그 일본 차인데도 분명이라서 핸들이 왼쪽이구나. 네네. 아, 이거 편리하다. 이게 우리나라에서 딱 한 제가 알기로 5대 정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제 차가 로드스터계에서는 유니콘 같은 차라고 보시면 돼요. 아, 네. 유니크한 유니콘. 네, 그러니까 그 상상 속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, 네, 유니콘. 네. 네. 거의 이 차를 찾으시는 분은 많은데 몇 대 없고 가지신 분들이 절대로 팔지 않아요. 아, 네, 그래서 유니콘이라고 불러요, 저희끼리. 저는 잠복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. 아, 이거 살라고 이제? 네, 한 2년 정도 잠복하고 있었어요. 그걸 잠복이라고 표현하시네. 네. 저희 SK 엔카. 엔카요? 네, 엔카에도 차 한 대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. 네. 다들 예용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 차는 경차는 아니에요. 아, 경차 아니에요? 이 차 1800cc예요. 아, 네, 그러니까 사이즈로는 지금 사이즈로도 경차보다 좀 커요. 전혀 안 커 보이는데. 네. 아, 이게 낮아서 그렇지 대부분 길이나 폭은 더 넓더라고요. 아. 말하는 게 직업이고 말하는 걸 또 원체 좋아해요. 야. 네, 그래서 좀 남자치고는 수다스러운 편이라. 네.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저 이거 촬영할 때 네. 되게 말씀 부탁드리면 되게 좀 간결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약간 곤란할 때도 많은데 네. 그 이상을 말씀하시니까 아, 투머치인가요, 그러면? 아, 네, 투머치인가요? 네, 감사하죠, 감사하죠. 아, 네. 적절히 필요한 데만 잘 잘라 쓰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시뮬레이터로 사실 운전을 먼저 배웠어요.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지금 15년 차 하고 있는데 실제 운전하고 시뮬레이터하고 굉장히 많이 흡사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부터 레이스를 시작해서 사실 돈이 없었는데 네. 그때 시뮬레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이제 시간이나 비용적인 부분을 많이 절감하면서 연습할 수 있었죠. 네. 사실 좀 겁이 나잖아요. 운전이라는 게 사고 나면은 이제 생명이랑 좀 바로 연관되니까. 네네.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로 하면 좀 그런 부분은 좀
많이 덜 수 있어서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뭔가 기술을 하나 연마를 할 때 수많은 시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많은 뭐 스핀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. 그런 부분을 이제 거치지 않고 바로 연습을 해보고 그걸 내 기술로 체득할 수 있는 게 시뮬레이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네. 그거를 10분 활용해서 제가 운전을 배웠고 그걸로 챔피언까지 이뤘기 때문에 예, 그 시뮬레이터의 장점을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국에서 이제 두 번째로 시뮬레이터 센터를 창업하게 됐고요. 네. 야, 영광이네, 이렇게 만나게 돼서. 아닙니다.